한번 정리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에 보시고 전후 사정을 좀 잘 아시니까 예. 어떤 점을 꼭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게 분류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옛날에 쓰던 식으로 하면 거기 릴레이도 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조금 발전돼갖고 디지털 라직을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뭐든 쉽게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에러가를 자꾸만 디버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규제토에다 넣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에 암석을 캐다가 광부가 너무 다쳐서 죽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쓴 사람이 전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건 보수하고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진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보 중에서도 초진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명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한다고 그래요. 있던 걸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경영학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적 파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명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 예. 조슈아 씨.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놀랍도록 좀 너무 무덤덤하다. 관심이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유튜브로도 알리지만 가까운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놀랍게도 좀 다 모르고 계세요. 일단 모르고 계시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그래? 그러고는 이제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좀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일인 것인데 전체 투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뀐 표가 내 표라고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민주당을 찍든 아니면 뭐 통합당을 찍든 어떤 당을 찍었든 간에 나는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 정당에 투표를 했고 그 후보를 찍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의 주권을 도둑질한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북한에 가면요. 투표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었는지를 보이게 투표하면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전체 공산당 대회를 할 때 김정은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반 어떤 그 사인을 하는 거죠. 등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증을 딱 들어올리는 것으로서 찬성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아마 다음날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 시스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퍼센트가 우리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우리
이미 지금 이번 상황에서 사전투표만 해서 25%가 조작됐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사전투표에서 25%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25%가 50%가 되고 100%가 되면요. 이걸 완벽한 공산주의고 현재 공산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라도 선거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의 조작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3, 4% 정도로 네. 예, 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에 정말 힘들게 찾은 거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저도 못 찾고 다른 국민들도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 너무 이제 당혹스럽고요. 이번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조직적이게 그리고 너무나도 과감하게 이렇게 뭔가 조작을 했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앞으로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너무 이제 강한 의혹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의 내용들을 보면 언제 한번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헌 내용 하나하나가 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모든 정책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이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증거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 있는 모든 선거 인명부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서버 포함된 모든 증거에 대해서 계속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 연대에서 너무 수고해주고 계신데 너도 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 넣는데도 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각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호인단에서 준비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또 다시 증거 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는 없던 상황, 초유의 상황인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서명 운동을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튜버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선거 부정을 밝히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어떤 그 지금은 현재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서명을 합시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짧은 내용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아 저는 이 내용에 동감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댓글을 써도 그 댓글 내용이 서명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뭐 100만이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증거 보전에 힘을 써준다면 그럼 나는 큰 몇십만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벌써 몇십만 확보됐습니다. 몇십만 정도 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오늘 이제 좀 맞지 못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날 과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한번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그 투표지 여백 없는 투표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프린트에 잘못 이렇게 용지가 들어갔다. 그 관계자 선관위 네. 관계자 네. 말씀 관계자 말씀이 프린트 그거는 A4 낱장 들어갈 때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보시면 그 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롤로 돼 있는데 어떻게 종이가 지가 알아서 비뚤막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장착이 돼 있는데 그리고 롤 타입이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붙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책자형 투표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분들이 강 크게 뭐라 그러냐면 가져와라 책을 투표지 투표책을 가져와라. 그 범인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그 시민들에게 할 소리가 아닌 거죠. 기자들한테도 이 뭐 범인을 잡아와라. 이 뭐 하는 소리인지를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고요. 이런 이제 그다음 빳빳 그 투표지인데 빳빳 투표지 저는 이제 이걸 투표지 나흘만에 부활하셨다 네. 나흘 부활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접혔던 게 쫙 저절로 펴졌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투표지가 보시면 이 투표지가 이렇게 야. 접히는 고난을 받으사 나흘간 그 투표함 어둠 속에 있다가 나흘 뒤에 부활하셨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 구리네요, 또 마침. 네. 구리. 네. 그래서 투표지, 그, 부활하는 투표지. 이걸 믿어야 되냐, 국민이.
그런데 유독 빳빳한 걸 보면 다 일본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의혹을 막 제기하니까 내쫓습니다. 이게 또 기자를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관위에. 저분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냐고 그렇게 했던 네.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선관위의 모습이죠. 선관위의 모습인데. 그분이 여기 앞, 아, 여기 앉아있는 분이 기자분이 이제 그 선관위에서 퇴장당하는 거죠. 자, 우리 국민을 퇴장시킨 것과 같고요. 기자를 퇴장시킨 것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시연이 아니라, 시연은 제품 팔 때 하는 거잖아요. 뭐, 예, 제품 전시하고 이럴 때 시연이고, 이 선관위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수사를 의뢰하면 지금 검찰 수사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수사해 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여백 없는 투표지. 그리고 빠빠 투표지. 이거 책자에. 범인 책자를 가져와라. 범인을 잡아라. 소리 하지 마시고 수사를 의뢰하라는 거죠. 수사를. 아니 공정한 그 이번 선관위가 아주 무수히 많은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그 검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유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냐 이거죠. 저는 이 선관위는 반드시 고소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범인을 잡아라 소리는 하지 마라. 국민이 무슨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물을 틀었는데 빨간 물이 나왔어요. 빨간 물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당 때 물이 다 빨간 물이겠구나.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팔당 때 물이 우리 국민의 민심이 변질이 되었다. 탕류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고요. 깨끗한 아직 팔당 물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장났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거죠. 수도꼭지가. 수도꼭지가 녹이 썰어가지고 벌금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수도꼭지가 선관위라는 거죠. 이 선관위가 녹이 완전히 썰어가지고 틀었더니만 빨간 물을 내놔요. 이 수도꼭지 갈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투표를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했어요. 근데 사전투표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선진국인 미국도 사전투표를 안 해요. 사전투표를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편리는 하겠죠. 그런데 보안은 완전히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속이려고 되면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전투표는 없어야 되는 거 며칠 전에 있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했더군요. 예. 관외 사전 투표 예. 같은 건 절대 예, 우리가 안 한다고. 예, 그거 다 사전 투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저기 예, 그러니까 픽스드 서킷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도의 거는 되지만 전자적 개표는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조직의 문제라고요. 선관위와 선관위의 그 저기 중앙선관위의 위원장 하다가 잘 보이면 대법원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그러니까 비리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득이 없으면 목숨 안 걸어요.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관리위원장이 대법원관 출신, 네. 대법관 출신이 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잘하면 대법원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그걸 다 지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인사권이. 예, 인사권이 대법원장도 세울 수 있고 뭐 여기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내 편을 다 하면은 상권 분립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28일 날 오후 2시 무렵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에 열던 시연회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점 또 시사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분 모셔서 아주 건설적인 그런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